묵은 해는 가고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달력이 바뀌었으니 새 마음 새 기분이지요. 빨리 오이라. 눈 깜빡할 사이 1년입니다. 이게 이리 가면은 이 팔도 이리 돌아가야지. 아, 이리 돌아가야지. 그럼 이 꼬리요 이리 돌아가야지. 할머니는 해서 왔어요. 딱 지금만큼 올해도 꼿꼿하게 살자 다짐해 봅니다. 엄마, 아래 걸렸었네. 아버지는 가는데. 세대모 서희 80 서희. 어머니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 딴 거 바랄 거 없어. 우리 때는 아이고 들은 세상 그거 뭐 우리 살난 세상 그거 막으로. 옛날 세상 그럴 필요 없고 새해 새 세상에 전 행복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나가야 돼.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는 하고픈 말이 많습니다. 기대로. 여자랑 응. 어디로 가야 되나? 여자랑. 여기로 가야 되나? 진정히 예쁜 사람. 남들이 내고. 여기 오면 내가 또. 이제 아무것도 없어 못해서 기대로 나가. 엄마 같은 남들 기대로 써. 다섯 어머니가 새 신년사를 발표하신답니다. 그러고 보니 청와대 앞마당 같기도 합니다. 주도. 요즘 뭐 신발도 못 입지. 에 괜찮다. 그럼 뭐 구두를 하나 맞춰 신고. 이걸 힘들 때 오래 보는다. 홀대 걸렸어요. 이렇게 막 닦았다. 어릴 때 나 도비랑 오늘 집을 나 다르구만. 네 겨울에 집을 때 자기 못 닦는다. 나 도비랑. 오곡마을 다섯 어머니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니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려서 밥은 못 하고 허리가 불편한 두리 할머니는 부엌일보다 청소가 편합니다. 60여 년 이웃 사촌으로 지내던 다섯 어머니가 한 지붕에서 먹고 잡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동거를 시작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1년이 됐습니다. 내 손 안 가도 따뜻한 밥이 기다립니다. 안에 또 뒤설거지 하고 밥 먹고 나면 또 데이면 밥도 앉지 하고 거기 가면 안 돼. 그 할머니 납니다. 밥도 못 안 먹고 그래도 그 남은 사람 시 우리 앉아 있을 수 있나 말 잘 우리 해주면 안 그래도 그 사람은 할머니를 우지 시안하고 그걸 가만히 있어 그거 말다. 최고참 아흔둘의 왕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도 최고령 어르신 차마 살림 나눠하자 소리는 못하지요. 앉으세요. 들으십니다. 앉으세요. 자식 집마다 하고 홀로 지내던 다섯 어머니는 한 지붕에 모여 한 솥밥 먹는 사이 말 그대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함안군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공동거주 1호 집. 원래는 마을회관으로 쓰던 황토방인데 다섯 어머니에게 내주었답니다.
모여 지내니 적잖이 의지도 됩니다. 말해다 보면 괜찮아. 뭐, 맨날 약을 먹고 일하는 사람이 꼬막 참으로다 말을 먹거든. 내 말을 보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나. 옳게 생각합니다. 아니, 안 깨끗해. 다닥다닥 서른 가구가 모여있는 마을. 이 중에서 독거 가구가 20집. 20집 중에 할아버지는 한 분, 모두가 할머니뿐입니다. 식사를 마친 왕언니는 집에 볼 일이 있습니다. 장수와 회춘, 어머니의 지상 목표입니다. 약치기도 된다. 뒤치기도 되고 다 된다. 하면 되지 뭐. 보기를 그리 봐서 그렇지. 내가 25년생인데 왜 안 늙었단 말이요. 내가 우리 집 운동 기구가 여있네. 탕욕을 매달려가지고 이거 딱. 젊은 사람도 젊은이는 이게 안 된다. 이거 해가 다이빙 해가지고 이거 뒤드가지고. 젊은 사람도 이게 얼마가 안 되는데 200, 300이 올라갔거든. 제가 혼자서도 꼿꼿하다는 걸 어머니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92인지 29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요거 다 맞추나 뭐. 다리 요거 다 넣었다가 있는 거야. 이거 내 나대로 숫자 세야리.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확 부르기입니다. 그게 약이다. 들어가야다.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의사한테도 몇 개가 안 내는 거. 참말이야. 나는 굵은다. 누구한테라도 굵은다. 내가 알아서 알아본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돼. 그러고 산 세상이 이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이나까지 왔다. 황토방 아우들은 이제 겨우 80을 넘겼습니다. 까마득한 아우들이 형님을 못 따라오지요. 종아리가 탄탄해가 있다가 좀 하고 종아리가 풀린다. 이렇습니다. 마리님 몬로도 울고 갈 미모. 왕언니의 회춘법은 종일 움직이고 두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언니가 몸에 집착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보다도 자식들을 좀 돌봐야지. 안 그래?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몸 조금 건강하게 사다 가야 안 되겠어. 이 생명 있는 날 동안에는. 식사 후엔 다섯 어머니가 각자의 집에 들러 일을 봅니다. 황토방에서는 식사와 잠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내 집에서 해결합니다. 혼자 되신 지는 20회. 허리도 굽고 뗄감도 못하니 내 집에서 혼자 지내는 일이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세탁기도 없이 산다. 세탁기 나올 데가 없어 우리 집에. 엉망이 돼서 움직여 돼서 집이 치면서 세탁기 나올 데가 없어. 태어나면 난 못 사요. 겨울에는 내한테는 잘났지 한꺼방이. 코너라고 벽이까 씹었어.
백기값 싶어서 해간에 놀러 가면 한두 번 놀러 가면 넘어지는 내지는 다른 사람 신고한다니까. 학교 다닐 때처럼 신발에 표시를 해둡니다. 내 집과 황토방 두 집 살림의 지혜입니다. 해마다 겨울 나기가 고역이었지요. 기름값 걱정 없는 황토방에 입주하고는 어머니도 편하고 자식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지금 뭐 지우자서 좋다고 뭐 나로 생각하겠나? 그럴 때는 더 서운하시죠? 뭘 서운해? 자식들 내리 사랑이 서운하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머니도 그랬으니까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모른다. 그건 마음 모르요. 나는 자식이 좋구만을 사랑하고 저는 그런 줄 모른다. 큰 회사에 있던 애들이 작은 회사 못 있어. 못 있어. 뭐 두 군데 가다가 막 그래도 이제 퇴직 길살 한다 이거. 작은 아들은 막내 이거는 막 지금 밥 먹고 사는데 애도 하나뿐이고 큰 아들은 애가 소이다. 막 못 사는 거는 게 아닌데 애들 몸만 건강하면 돼요. 당신 애들도 몸만 건강하면 좋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몸 건강 그중 중요하다. 돈도 벌고 성공도 했으면 하지만 다 필요 없다. 건강만 지켜다오. 부모 마음 다 그런가 봅니다. 삼남매 아들 둘, 딸 하나. 하지 마세요 지금. 잘려 하지 마세요. 촬영을 해야지. 하지 말라고 그냥 한다. 텔레비 촬영하는 사람이 내려와갖고 나를 촬영을 했는데 어느 날짜는 가을게 좋긴 깨네. 텔레비 봐라 굳이 뭐. 너 몸 건강하고 잘 입고 감기도 들지 말고 감기 조심 하고 나는 막 채울만 건강을 채를 본다. 돈은 것만 건강만 채를 뭐 돈이 있는 게이고 그뿐이야 뭐. 호남 어머니는 황토방 서열 막내로 79입니다. 앞에 붙은 숫자가 7이라 명함도 못 내미는 처지. 혼자 되신 지도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 요리 직접 하소. 뒷모습 말아, 뒷모습. 뒷모습 아무 소리 안 돼. 뭐 꼴기네요. 저 액자들은 뭐예요? 예? 사진. 아, 그 개봉 사진. 첫 번째 노는 큰 며느리고, 그 다음엔 딸 사오고. 이건 우리 큰 아들의 딸이고, 이건 큰 아들의 아들이고, 이건 큰 딸 아들이고, 이거는 작은 딸 아들이고, 이거는 막내 아들 둘이. 많이 뚱뚱하진 않고 통통했지. 보기 좋게 좋았지. 10kg도 빠지지. 지금은 40kg도 안 나가. 38kg 있나. 아파서 고생했지. 살면서는 고생 안 했어요. 아이? 억척인 남편 덕에 고생은 안 했다는 호남 어머니. 최근에 큰 수술 두 번 받고는 통통하던 얼굴이 미워졌다고 찍지 말라 하십니다. 저도 환갑을 넘겼습니다만은 나이 든다는 게 묘한 일입니다. 혼자 왜 안 오세요? 혼자 왜 안 오세요? 힘에 쌌다. 어떤 건 고맙고 어떤 건 서글프고 그래서 복잡합니다. 한번 사진 내보는데 찍으면 끝 내비요. 성질이. 안에 닿으면 그 저 팩도 좀 해주고 분량을 좀 하고 받아준다. 그래갖고 사진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이래 죽을 죽으란 하면 내 모습 이대로 찍어 나면은
그 사진도 너무 보기 싫으면 안 좋거든. 도시 할머니 어머니들은 멋지고 아니 알고 보면 요 할머니들도 그렇지 여는 요 할머니들은 전해에 있어서 만나면 그래요 산에 가고 전라도 며느리나 경상도 며느리나 서울 며느리나 그 한 손에 삶아봐요 맛은 똑같다 내가 알고 있거든 안 그런데 머리라도 한 통도 사고 있겠는데 될 사람 없는 거예요 어? 서울 사람도 사람 나름대로 시골 사람도 나름대로 맞습니다. 촌이나 도시나 사람 나름이지요. 오곡마을 토박이인 촌할머니 말순 씨는 누가 보기에도 꼬달매지요. 아이고. 독거 어머니들에게 내준 마을 회관은 함안군에서 쌀과 식자재, 난방비를 모두 지원합니다. 기름이 24시간 떼니까는 전에는 한 8시간 정도 떼거든요. 아침에 이제 햇살 퍼지면 나오셔가지고 한 5시나 됐으면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저기 그 공동생활가정 할머니들이 하루 중 24시간 계시니까. 과거 같으면 자식이 있다고 꿈도 못 꿨을 일인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어, 혼자 왔네. 어, 혼자 왔네. 아, 그냥 엄마 놀고 이래서 엄마 이제 한번 와봤지. 뭐 엄마 얼굴도 좀 보고 싶어. 기사. 금순 어머니 막내 아들은 수시로 어머니를 뵈러 옵니다. 여 뭐 여 동네 뭐 볼 기사 가고 촬영하러 왔습니까? 그 아픈 데는 좀 어떻는겨? 괜찮아. 그저 그전에 야간 보었나? 그 아픈 거로 그래. 그저 심하게 이제 정혈이라도 묻고 나서 아프면 그 약을 한 개 묶이거든. 그런데 약이 다 돼서 나 걱정이다. 그 한 달 있다가 또 병원 오이라. 오이라 그런데 약이 다 됐다. 이게 노는 동안 좀 쉬고 갈래? 어, 그럼 준비를 하던가. 그럼 진짜 니 잘 왔다. 내가 공부 갔다 와야 되겠다. 우리 아들 차 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 내 엄마 모시고 공부 갈 건데 필요한 거 없습니까? 아무 필요 없다. 필요한 거. 예? 필요한 거. 아니, 뭐, 여, 공부 같이. 갈 사람 없는 것 같다. 공부 좀 갔다 올게. 아니, 미신들이. 아줌마는. 꽉 사고이라. 예, 참기름 한 병입니다. 예, 사고 올게. 갔다 올게. 같이 가시죠. 가시죠. 같이 놀러 갈까? 한번 아들 갔다. 그때는 자당간에 그 남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옷 다시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옷 다시 입니다. 그럼 오늘 이 차를 본 게 엄마가 군복 간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겼어요. 잘했습니다. 욕심 생기는 길은 이 차를 본 게네. 예. 내 행편에 따라 지금 부모한테 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속 안 썩이고 이제는 나이로 무난하니까 너무 부모를 갖다가 완벽하게 모신다는 건 좀 힘들어요. 선생님 진별을 아무래도 갈 것 같아요. 더 이상 엄마 눈에 이제 눈물을 안 흘리게끔만. 못다한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는 이미 늙어 있습니다. 김두리. 잠깐만요, 어머니. 왕언니를 빼고 내 어머니가 병원의 단골입니다. 저녁은 좀 작게 먹고.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머니. 지금은 이제 원장님, 내와 신장이 다가 갑니까? 아니, 잠깐만, 강불순? 네. 신장약 그때 마십니다. 신장약? 신장약. 신장약. 그래, 가슴 뛰는 거는 좀 나아졌고. 예, 그거를 먹으면 좀 나아져요. 나가까지 다 되십니까? 할머니 그거 드리고 네? 이번엔 수면제는 따로 안 줘도 되고 아 참 수면제 빠졌다 큰일 날 뻔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수면제 줘야 되지? 네 한 달간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실까요? 어머니는 십수년째 수면제에 의지해 잠을 청합니다
참기름 9,000원 하대요, 9,000원. 아, 9,000원. 부자당하네, 얇네. 건강하대. 밝게. 우리 삼시 할매가 내인데 엄마의 부모인데 잘해라. 그거는 맞네. 부모인데 잘해라. 이 말, 그 말 쉽네. 내가 기어가 아야 하면서 잘 살아야지. 고맙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늘 불안했는데 아집 애들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기어가 바람 맞이 때나때네 너무 치워갖고 잘 얼어. 아집 애들도 둘러보고 고향집도 둘러보고 챙긴 일이 두 배지만 괜찮습니다. 잘 모시지 못해 죄스럽던 마음도 조금은 가볍지요. 장모님,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왔나. 아이고, 내가 큰 일이었네. 아이고, 자. 꼴 일하기 때 그래 왔나. 아이고, 뭐야. 야단 났다, 야단 났어. 안녕하세요. 딸도 왔다. 인사해야지, 제 딸은. 딸도 왔다. 딸은 필요 없단다. 나, 우리 엄마는 원래 말. 나, 제가. 우리 엄마는 원래 그렇다, 아마. 아들하고 사이 빼 모른다. 맞아. 아이고, 뭐, 사양인다, 어때. 그래서 딸이 있기 때문에 사오가 안 된다고요? 무슨 장난이야? 농협, 몸 건강하시라고. 우리 사오가 나를 이만히 챙기고 좋아한다. 저 집에 아이, 가면 장모가 안 챙길까 사오라고. 아이, 저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장모님에게 지극한 마사위는 수십 년 한결같습니다. 우리 사오가 이리 날로 챙긴다. 뭐 해드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소문만 붙인다야. 소금이야, 소금은 맛있다. 아, 우리 사오 떡 맛있다. 맛있었습니까? 사오 한 개 드려라. 아, 예, 예. 응? 아유. 엄마 소금 맛있다. 내 생일은 아직 멀었고 우리 사오가 여기 해가 왔으니까 내 생일로 치지 뭐. 내 생일은 없네. 5월 달이라 독한 시집살이와 농사일 내 몰라라 했던 아버지. 큰딸 문자 씨는 어머니의 모진 세월을 잘 압니다. 오면은 좋은데 또 가면은 또 많이 아파요. 가면은 또 하다 내 아프다 하니까. 게다가 자식 걱정이 끊이질 않았지요. 어머니가 속병을 앓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우연이고만 좀 내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기라. 그럴 때는 어디로 오면 갓비고 싶어도 밤이 돼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집에 갈래요? 네? 우리 집에. 밤에? 언제든지 전화하면 내 차는 올라온다 이거. 엄마도 일요일 되면은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지지요. 그게 말했어. 딴 자식들 와서 하면 아휴 나도 누가 곤란가 싶어서 엄마 얼굴이 눈에 떠오르고 그렇다. 나는 이제 혹시라도 딸내미 저기 이제 집에 찾아올까 싶어서. 삶은 뭐 언젠가는 만난다. 설마 산 사람 언젠가는 만난다. 만나기다. 한때 방황을 했던 막내 아들은 제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자식이 우는데 부모가 어떻게 잠을 이룰까요? 어머니의 가슴에 옹이가 된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셋입니다. 아니 오지도 안 하고 뭐가 서운한지 몰라도 엄마는 진짜 지금까지도 자다가도 큰아들 꿈꾸고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큰아들. 큰아들 찾고 큰아들 찾아요. 소식이 끊긴 큰아들을 어머니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자식은 부모가 되어도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는가 봅니다. 아줌매 점심은 다 샀어요? 점심? 예. 이왕 먹으려고 안 먹었다. 아이고 그럼 가시죠 집에. 딸은 황토방의 큰 어른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내 집이고. 예. 엄마가 잘하시는데. 예예. 아줌매 좀 옆에서 엄마가 내 이야기합니다. 아줌매가 잘하신다고. 엄마가 요새 팔이 좀 많이 예예. 예. 그래 아까도 가니까 팔이 팔이 이리 힘이 없더라고. 수고하십시오. 가십니다. 예. 가십니다. 가십니다. 누야 고맙습니다. 내가 있어. 옷 다시 입으라고. 갈게요. 안 보면 그립고 보면 서운합니다. 평생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자식이지요. 그런 자식을 못 보고 사는 내 아들은 오죽할까요? 회관 앞 생선 트럭은 달리는 5일장입니다. 2일과 7일 오후 1시면 정확히 나타나죠. 이거 누구 멘트인데? 우리 누가 멘트? 나 해왕급 멘트 사주려고 나도 왔더만은. 아저씨 꼬리 내버리지 마라. 근데. 마을 회관이 다섯 어머니의 차지가 되었지만 아줌매들은 여전히 정이 넘칩니다. 아마도 어머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농촌에서 돈도 안 넣는데 좀 자식들 봤으면 가르치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엄마 아버지 그거 들어올 때 그때 괜찮다. 엄마 아빠 그거 들어올 때 그때 제일 좋아. 그 집에 가면 잘 왔다고 전화를 하면 마음을 안 돼. 가기 전에는 잘 가는가 뭐 싶고. 엄마 저거 편안한 애가 건강한 애가 잘 살고 엄마 아빠 두고 그래. 오고 가고 또 막 그래 살아있더라. 맛있는 것도 어머 사고 오고 뭐 그러면 되니 저거 건강하고 저거 잘 걱정 없이 저거 잘 살면 부모 도와주는 거 아이가. 부모가 된다는 건 평생 마음을 비우는 훈련인가 봅니다. 쌤이네. 예. 네, 들어오세요. 예. 들어와서. 민혜수 원수님가 문제로 됩니까? 예, 들어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들어오세요. 예. 할배가 귀한 황토방에 예. 젊은 할배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예. 많이 본 얼굴입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디, 먼데서 오셨어요? 예,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안 되겠다. 네. 네. 저 잘 모르시죠? 예. 아버님이 있네. 아버님이 있습니다. 누님인데 전혀 아버님이 있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번 맞춰보시죠. 말씀 해봐서 누운 거. 응? 예. 나 모른다. 제 성씨가 최신데. 네, 예, 맞습니다. 최대.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노래합니다. 예. 노래 안사니 네. 예. 예. 최백호라. 예. 반갑습니다. 다섯 분이 오래 사신다 해서 예. 예. 인사도 드릴게요. 예. 제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누이 같은 어머니들을 뵙고 이쁜 옷 한 벌씩 입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 제일 고급이네. 아, 이게 제일 곱습니다. 제일 고급이네. 아, 네, 제일 곱다. 네. 촬영을 거부하던 호남 어머니도 웃어주십니다. 이거 잘 안 오라면 초치라면 잘 오라. 찍고 뗐습니다. 찍고 약간 불리하게. 제일 곱다. 좋다. 근데 곱도 되네. 나 좀 보다. 이 먼데서 오신 손님.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네. 제 노래 한 자리에 거세요. 아, 저요? 예. 제 노래요. 제 노래. 뭐였어, 노래? 네. 제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는지. 낭만에 대하여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아유, 나도 맞아. 아, 그럼. 한장 해봐. 영일만 친구야 하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불러보이소. 큰일 났다.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모르시죠? 안 믿어. 아, 아십니까? 예. 아, 그 노래 모르는 사람 계속 누님이 제일 딱이네.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예. 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이 노래는 들어보셨습니까? 잘 그 노래도 들어봤던 기분이. 아, 예. 한 40년 전에 좀 잘 나갔던 가수인데 요즘은 이제 좀 늙어가지고. 그래도 곱습니다. 아, 예. 어떤 노래들 좋아하실까요? 옛날 40년 가수 인생 팬 관리 좀 할 걸 그랬습니다. 나오는 노래 잊으라 했는데. 그 노래 아세요? 배웠어요. 잊어달라 했는데 안 믿어 그 노래.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제 노래 들을 때랑 표정이 다르지요. 아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아이고 많이 오시네. 우리는 선물로 좋은 거 있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그런 의미야.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니, 뭔데까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예. 아닙니다. 나 이거 좀 안줄게. 제 가수인 줄 모르시지? 예. 예. 사진 잘 근데 대리보다 좀 젊어 보이네. 저만 젊어 보여. 저는. 아, 예. 근데 할매들 오자는 이래 예쁘게 해놨습니까? 와. 좋은 걸 사왔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하는데 그 어깨. 네. 있는 게 훨씬 다시대에 조끼. 아, 어깨 없는 거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어깨 있는 게 체베커보다 조끼가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릎을 딱 펴야 되네. 와이고 이거 힘든데. 큰 누님을 따라 기적의 회춘법도 배워봅니다. 와 이거 베리 한 운동 다요. 이게 베리 한 운동만 여러 가지 해봐. 아 면들을 그럼요. 저 전부 걸린 거 양이야. 내가 그러면 다 냈으니. 아흔둘의 미모는 거저 얻는 게 아닌가 봅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걸 그거 다 그거 저 다리에 가지고 드십니까? 예예. 예. 다리가 묶고 다리에 제가 수능이 안 돼서 150까지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저한테. 예. 저 이제 좀 어머님으로서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편해야 나라가 편해요. 국민도 편고 그죠? 어쨌든가 죄송합니다. 그게 덕담이 그거입니다. 내 만화 그거야. 돈 마구고 너 건강이 최고고 건강이 돈인 게 아무래. 너무 돈 번다 애쓰지 말고 사는 대로 살아라. 맞는 말씀. 선생님 오셔서 몸 건강했어요? 네네. 네. 예. 또 한번 뵙겠습니까? 예예. 예. 그렇게 아주 입어서 너무 좋습니다. 뭐 선물도 드릴 것도 없고. 아닙니다. 저 정말 좋은 선물하고 좋은 아들 공부했고. 아 예. 이 가져가요.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말순 어머니 연세가 되십니다. 누이 같은 다섯 어머니의 신년 덕담을 한알은 받아들고 갑니다. 갑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네. 아닙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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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처럼 볕이 좋은 날입니다. 네. 자세히 모르겠다. 했니? 생긴 데는 옵니다.
아유, 살린 데라도 안 되더라. 못난 데도 더 못나긴 오던데. 가장 나나고. 예쁘게 해줘 있어. 또 꽃노. 또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준은 혼자 계시고 짝제가 있는 사람은 안 되고 혼자 계시면서 좀 희망 있는 사람들 처음에 그러게 했어요. 근데 일단 세 분은 안 되네요. 다 짝지가 있어서. 예, 짝지. 이와는 행복한 사람들이지. 그렇잖아요. 짝지가 있어야 되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보이다는 거, 사진도 보이다는 것들. 은글지갖고. 명소는 안 보입니다. 저서 보이지. 황토방에 반가운 선물이 또 온 모양입니다. 냉장고 들어오게 뭐니까? 냉장고야? 예, 냉장고에 다 부서지거든요. 군청에서 지원하는 전기레인지가 도착했습니다. 황토방 살림이 점점 좋아집니다. 이거는 어디니? 아, 저 아까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왔고. 그런데 아줌에 뭐 하다가 이제 불로 낮추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낮추고 싶을 때는 이걸 올리시면. 요거에 요 백이 있지. 가스레인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재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레인지를 교체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1일에 다섯 어머니가 동거를 시작해 꼬박 1년 외롭지 않아서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지금처럼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그 쓸쓸하게 요새 겨울에 혼자 주무시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할매들이야 뭐 하면서 일이 해주면은 또 잘 지낸다 이겁니다. 평생 보아온 어르신들이니 부모나 다름없지요. 나가 있는 자식들을 대신해 마음을 품앗이해 드립니다. 할머니 참 별나다 정말. 별나다 소리 어떤 데 쓰는 말고. 참 별나다. 어? 어? 너한테 별나다 소리 써. 이게 안 그래. 빨리 누워 있어. 빨리 누워 있어. 이게 안 그래. 같이 나이 드는 처지라 해도 황토방에서는 서열이 엄격합니다. 엄마 기운데? 왜? 누나 가만히 안 알았나? 자식들 올 때 보라고. 아이 누굴 안 좀 누구지? 어디로 뭐 일 누가? 예예. 아 냄새 좋다. 냄새 좋지? 어 좋다. 예쁘십니다. 내가 80 서위가 다 돼도 내 안 이런 진짜 영광이다 온전히. 나 이런 게 처음이거든. 자식들 다 키우고 3년 전 귀향한 영애 씨는 황토방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이 둘이 할머니 예쁘지요? 얼굴 반질반질해. 인생 계급장애는 안 왔대니까 주름다. 예쁘다 그래 아줌마. 멀리 있는 딸 대신 며느리 대신 영애 씨 덕에 웃을 일도 생깁니다. 형님 눈 떠가시면 깜고 있으니까. 형님. 눈 뜨시면 그 까마십니까? 까마시 마, 뜨시면 말래. 지금 떠가 있는데요. 떠가 있다. 우리 이 할머니는 미인형이다요. 얼굴도 자그마나 해갖고. 하백 어제 내비려고 갔었고. 낼러? 예. 그건 이제 내가 갈 텐데, 이거는. 근데 아줌마 좀 이래 자주 하소. 이래 예쁘고 해야 할배가 반갑다, 그지? 쭈글쭈글해가 나타나면. 싫어하면 어쩌냐? 아니, 예쁘고 해갖고, 이제. 더 예쁘고 해갖고. 밥을 까갖고, 내 입에다가 쏙 이어주더라고. 두 번, 세 번을. 근데, 엄마나 내 입에 이어주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세월은 아가씨 때, 엄마 밑에 있을 때 받아보고는 결혼하면 자식아 남편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저 아줌마가 이어주니까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엄마가 내한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엄마 것도 안 하잖아.
뺄까? 엄마야, 주름살 다 없어지면 이 우자고에 큰일 났다. 아, 우리 애인 곱다. 아야, 가만 가서 그거 사고 오이라. 누구든 찾아와 허전한 자리를 채워주니 이 겨울이 춥지 않습니다. 이거 아이고, 바빠가지고 나 쇠덕벌이 되었나? 진짜입니다. 속도 얼마나 좋은데. 아니, 하이도 헤어진 지가 오래되면 만내 모를까 싶어서 이제 이래 예쁘게로 좀 바라가 가시라고. 그다니 많이 요즘 인사이고 버려. 겨울이 깊어갑니다. 황토방 어머니들도 밤이 길지요. 아따 말이야, 눈이 없어졌어. 춥다. 이제 새로 하는 건데 아니 별이 있는지 모르고. 이럴 줄 알았어. 재미도 오늘 삶을 자는데. 뜨끈뜨끈한 황토방에서 둘이 어머니가 드라마 삼매경입니다. 혼자보다는 불편할 때도 있지요. 채널 때문에 싸우지만 않으면 그래도 지낼만 합니다. 왕 언니는 오늘 밤 회관이 아니라 집에서 주무신답니다. 꽃 할매는 밤에도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영원히 자식한테 부담이 안 줄 수가 있나? 있어도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능력치 못하는 자식들한테 너무 부모가 부담 줄 수가 있나? 내 몸 관리를 내가 조금 하고. 엄마 이뻐지라고 딸이 별의별 것을 다 보내줍니다. 네 얼굴에도 그렇고, 얼굴에도 그렇고, 예. 담배. 자식이 보낸다고 꼬박꼬박 하는 어머니 대단하시죠. 새해는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없다. 그거 바랄 수가 없다. 아직도 정정하시니? 아니, 저는 모르죠. 노인네들은 그게지 뭐. 자식들나 건강하고 사는 게. 비울 줄 아는 여유. 백세를 바라보는 어르신의 내공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벚과 함께 한 지붕에서 정을 나눕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입니다. 자식들 열심히 살고 나도 무탈하니 이만하면 괜찮지요. 자식들은 앞으로 살아내야 할 짐이 큽니다. 우리 며느리 촬영해가 안 예쁘나? 띠뿌로 꽉 물에다가. 알았어요. 응, 잡다 두어면 여기 꼬아라. 네. 그래, 짐 뒤까지 간절 놓은 거 무어봐가면서 저기 짝거들랑 이거 삼삼하게 기하고. 네. 간이 맞거든요. 이것도 간 맞고를 하고. 이거 한 끼 좋을까? 육젓. 육젓. 응. 마늘 떠서 올린 거. 마늘 이어라, 넣어라. 이거는 다시마, 찹쌀, 통깨, 고춧가루. 김장 하시고. 네, 김장 하라고. 전에는 해주셨는데,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허리 꼬부라도 못하시니까,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아무리 퍼져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주지 못해 늘 미안하지요. 그게 자식입니다. 많이 가르치지 못한 큰아들에게는 평생이 미안합니다. 먹을 줄 때 다 내일 허리 다치라. 어머니 이거 하나 더. 손주가 셋이나 되니 큰 며느리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도 왔었고 한 두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었고 하여튼 어쨌든 걱정되면 네, 내가 마음 내키고 왔다가 하고 이랬었는데 공동생활을 하니까 어쨌든 뭐 같이 생활을 하니까 딴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쳐다보면 그냥 짠해요 마음이. 근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준 것만큼 자식은 또 부모님에게 못 하잖아요. 애미야. 네. 그만한 거 다 해라. 얼마 안 된다. 거짓말, 거짓말 했다. 거짓말. 좀. 알았어요. 응? 알았어. 다 해라.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자식 곁에 있지요. 서울에 올라갔기라. 우리 아들 집에. 그때는 보낸다고 시어마이가. 요새 이 아들은 그냥 못 되는데 별식이 서울 아들이라는 와이껏이 막 뺏기잖아. 아이고 자식이 종이면서. 자식 최고로 좋다 나는. 고생해도 자식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을 소시절에는 저 키한다고 부모가 고생을 했지만은 이제 저가 버리고 부모를 미리 사귄다 해요. 아무리 목에 그치 못 놔도 내 자식이 자식들은 다 보면 귀하고 예쁘고 자식들이 그냥 사랑해요. 둘이 어머니의 아들 집에 가는 시래기를 같이 다듬습니다. 자식 위하는 마음이야 다 같으니까요. 어머니가 기다리는 고향집에 자식이 찾아오다 또 손주가 찾아옵니다. 네. 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예. 어제는 재수는 굽고 어제는 잘 살거라. 아이 절감을 이렇게 놨던데. 아, 나 어디서? 다음엔 안 줘도 척 끓였는데 오늘은 안 줘도 다음엔 안 준다. 무슨 일이야? 쌈짓돈 털어 꽁꽁 숨겨두었는데 절값이 어디로 간 걸까요? 아, 이미. 많진 않아다. 네, 감사합니다. 잘 받으라고 주는 게. 저 아가씨 주라. 열심히 살아야지요. 저거 힘들어 살 거지. 아예 많이 나가 필요해서. 저거 알아, 그치? 그거는. 그것까지 말할 수가 있나, 내가. 두 명, 너 엄마 내가 아주 왜 그래. 힘든다, 많이 나. 딱 1년만 있고. 이 사람한테 참 좋아요. 1년 동안 잘 삭힌 감식초는 어머니가 자시려던 게 아닙니다. 작년에는 요 때가 조금 앞에 이제 감 이제 많이 난 게 달리가 있었죠. 그 주여가 나. 우리 딸이 밥을 먹고 나면 털이 끌려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게라.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 어려운 살림에 억측스럽게 5남매를 장성시킨 순조 어머니에게 신년사를 부탁드려 봅니다. 사람이 복이 있으면 뭐 연히 복이 돌아니라. 그러니까 무자든가 건강하게 너 몸 무사하고 나는 그게 제일 소원이다. 나는 이제 막 가는 해가 같은 게 뭐 어찌되는 거 내년에 갈란가 후년에 가는 거 모르는 거고 무자든가 원하면 막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나 제일 그 소원이다. 황토빵 큰 누님에게 92의 새해는 어떤 의미일까요? 초롱꽃. 이게 초롱꽃이야. 화초는 씨 들어가지고 좋았다가 말다. 할 때 좀 갚으지만 또 나오지만 우리 인생이라 하는 건 백수를 사다 가도 갚으면 그뿐. 이름 풀잎은 무성하게 갔다가도 돌아오지만 우리는 이제 끝이다. 끝이라니요. 꽃알매 말순 누님은 영원한 미스 코리아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 5남매 손녀도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모든 것에서 마음 대로 새해가 돌아오거든요. 다 그것 때문에 니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잘 산다 뭐 그래야죠.
한솥밥 먹는 다섯 식구 오곡마을 황토방의 다섯 어머니가 동거 2년차 또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먹을 딱 찢지. 하나 둘 셋. 차. 차. 소화 나오네. 차. 차. 야. 서로 보듬어가며 잘 지내고 있으니 엄마 걱정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 고달프면 저 사람 네가 어디 아프노? 응? 아플 때면 병원에 가거라. 이리 전달해주고. 아, 내려올 것도 서로 도와주고 뭐. 어디 아프면 어디 아프노 이러고 약도 또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고. 네. 다 우리 애들 내 이름도 미겠습니다. 성은 맹가입니다. 아, 맹씨입니다. 우리 큰아들은 맹노절, 둘째는 맹노성, 또 셋째는 딸한테 맹문자, 또 그 다음에는 맹노진, 그 다음에는 맹덕자, 오남매입니다. 노진아, 이때 지낸 일은 다 떨어내버리고 앞으로 어찌든지 새해 복 많이 받고 몸 건강하고 응. 너가 어찌든지 몸을 생각해서 무엇이라도 먹는 것도 잘 먹고 나는 그게 소원이다. 나는 제사에 없는데 자식한테 무의 준 건 없다. 너가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응? 몸 건강히 해가지고 어쨌든지 그래가 잘 살아라. 이것으로 다섯 어머니의 새 신년사를 마칠까 합니다.